실험 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로 허겁지겁 밥을 먹고 힘이 없어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이름은 메이, 7살이었습니다. 2012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복제견으로 태어나 5년간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실험실로 돌아간 메이는 결국 지난 2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메이는 이제 국가 소속의 검역탐지견으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는데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정확한 메이의 사인을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메이처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308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그중 3분의 1가량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동물 실험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의 부작용이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약이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예 효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금액과 이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가 장기칩입니다. 사람의 장기세포를 추출해 장기의 기능과 환경을 작은 칩에 구현한 것입니다. 장기칩의 대표적인 사례인 눈칩은 눈물샘과 눈꺼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 사람의 눈처럼 외부 반응에 깜빡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눈칩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걸로 평가됩니다. 장기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눈칩 외에도 골수칩, 허파칩, 신장칩, 자궁칩 등 많은 장기칩이 개발 중입니다. 장기칩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구, 세포를 이용한 장기 유사체 연구 등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 결과를 위한 연구가 개발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 기술이 발전해 최소한 불필요한 동물 실험만이라도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인간과 다른 생명이 서로 공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